원래 뭐 20분 할 거 1시간 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잘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사람은 제가 이제 어떤 모습이어도 되게 그냥 좋더라고요. 사랑스럽더라고요. 굳이 막 옷을 멋있게 안 입어도 그냥 추리닝 바람도 되게 막 멋있고 막 그런 걸 생각하니까 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리고 누군가가 사랑에 빠지면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는 거구나. 그게 진짜 사랑이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네, 연결해서 다음 곡은 이제 자이언티의 No Makeup이라는 곡인데요. 원래 보통 약간 남자들이 불러준 노래지만 제가 부르는데 그냥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모두가 굳이 물론 이쁘게 꾸미면 좋고 뭐 향수 뿌리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면 좋지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도 여러분들은 모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3월 달에 두 번째 싱글 앨범을 냈었는데 바로 Up and Down이라는 곡이에요. 이제 곡을 짧게 설명해드리자면 저희가 기분이 업이 될 때가 있고 또 다운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늘 좋으면 좋지만 이제 안 좋을 때도 있듯이 하지만 여러분이 기분이 좋든 안 좋든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저는 그 여러분 곁에 있으며 기다려주며 위로해주며 함께 이제 사랑을 하겠다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네,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홍보를 하자면 유튜브에 임지수라고 치시면 제가 나오고요. 방금 들려드렸던 Up and Down이라는 곡도 네, 제 이름 임지수나 Up and Down 치시면 나오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박원님의 노력이라는 곡인데요. 되게 가사가 참 마음이 아픈 곡인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상태에서 노력을 해야만 사랑할 수 있는 상태로 간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픈데 우리 모두는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 박정현님의 하비샴의 왈츠라는 곡이에요. 이 곡을 짧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찰스 디킨스라는 소설가가 계시는데 이제 위대한 유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하비샴이. 근데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비샴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그날 결혼식이 있는 아침에 이별 통보를 받고 나머지 인생을 웨딩드레스를 입은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담긴 하비샴의 노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에요. 바로 모두 혹시 드라마 멜로다체즈 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 안에 OST인데요. 바로 권진아님의 위로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정말 가사가 네 그냥 빨리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모델버스킹을 하는 이 시간만큼은 정말 여러분들께 위로가 되고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 분위기를 다르게 가서 댄스먼키 들려드리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 안 돼요. 네, 다음 곡은 이 곡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바로 빛과 소금님의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라는 곡이에요. 네,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곡이었지만 모두 센스 있으신데 진짜 마지막 곡으로 제 1월에 데뷔했을 때 불렀던 모놀로그라는 곡이고요. 네,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 곡이었고요. 오늘 모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한 분 한 분 이 모든 장면들을 제가 꼭 추억으로 아름답게 간직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선물 같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계속 공연들도 쭉 있으니까요. 좋은 시간 보내다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지 씨였습니다.